겨울엔 밑거리 좀은 낙상 사고가 있고 불이 크게 한번 났었거든요. 밀집돼 있다 보니 방에 이제 곰팡이가 쓴다든가 냄새로 인해서 계속 그게 가시지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도시와 경제의 송승현입니다. 여기는 광명시 광명삼동에 와 있는데요. 마을이 굉장히 훤히 잘 보이는 곳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개발 사업들이 한창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름 조금 생소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최혜리 사무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토부 도심주택 공급협력과 최혜리 사무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궁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해요. 왜 세로도 아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가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가로라는 이제 내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라는 게 6m 이상의 도로로 도로를 의미하는데 그때 이제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가로 구역이라고 하고 그 가로 구역에서 하는 사업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재개발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이다, 또 최근에는 공공복합 사업 같은 경우가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특이점이 있고 기존에 있는 다른 사업하고 다른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일반 정비 사업과는 다르게 좀 소규모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한 1만 제곱미터 이하에서 통상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는 20세대 이상에서 보통 진행을 하고 이제 그거보다 좀 더 소규모로 진행하는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20세대 미만에서 진행하는 그런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사업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인지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저 여기 바깥에 보시면 네. 지금 이쪽에 있는 연립주택부터 네. 그다음에 여기 철거되어 있는 요 앞부분까지 해서 요 구역을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지금 사업 구역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시행 구역에 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층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지역이 좀 특색이 있는 게 도시재생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같이 진행된다라고 들었는데 그 둘의 차이는 어떤 거죠?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이제 노후화된 지역을 이제 지역 역량을 활용해서 이제 최대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주택에 대해서 정비를 소규모로 진행할 때 이제 이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구름지기도 하고 또 뭐 화재가 나고 그런다면 소방차 이런 데 진입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게 보완이 되나요? 네, 가로주택 정비를 하면 전반적으로 이 사업 시행 구역 내는 다 정비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일정 비율의 이제 도로 확폭이나 그다음에 이제 너무 높낮이가 높은 곳에 대한 이제 정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이제 거주하시기에 훨씬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처음에 이곳이 도시재생으로 시작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맨 처음에는 사실 재정비 촉진지구로 2009년에 지정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전면 재개발을 하는 것보다 이제 부분 필요한 부분에 도시재생으로 연계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2019년에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서 네.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연계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거 광명 3동 여기 마을 주민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최근에 정비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21년 6월에 조합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동의율도 88% 굉장히 높은 상태로 시작을 해서 지금 정비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사무관님하고 함께 그 현장 주민들을 한번 만나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 지금 한번 가보시죠. 네. 자, 마을을 둘러보면서 사업에 대해서 이모저모 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업 후보지에 실제 거주를 하시는 분과 또 현장에서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LH 담당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동네 자랑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광명 3동은 어떤 동네입니까? 도보로 한 10분 거리에 광명시청이나 뭐 등기소나 세무서나 또 광명 3동 동사무소나 경찰서가 아주 그렇게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할 관청들이 이렇게 가깝게 있어서 그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이쪽에 버스 노선이 뭐 여러 군데 갈 부분도 있는데 지하철 7호선 광명 사거리역하고 철산역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역에서 강남 구청까지 30여 분밖에 소요가 안 되고 그러고는 한 지하철로 6, 7분 거리에 대림역이 있는데 거기서 2호선을 환승하면요. 뭐 서울 어느 곳인 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출퇴근하기에는 가장 용이한 지역이 우리 광명 3동의 어떤 장점의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주변에 인프라나 뭐 교통망들이 잘 구축되어 있는 거에 비해서 아까 사업지를 좀 돌아봤는데 좀 노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이 개선된다라면은 뭐 아주 좋은 그 주거지로 거듭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네들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 옛 느낌이 많이 들어서 저는 괜찮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참 불편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때요? 주차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오래된 노후된 주택들도 많다 보니 빌라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골목이 되게 상당히 좁아요. 좁다 보니까 차량 문제, 차량 통행 그런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주차 공간이 되게 많이 협소해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니까 소방차 같은 게 지나갈 때 뭐 회전 반경 같은 게 안 나와가지고 화재 나고 그러면 인명피해 같은 것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노후된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구체적인 수치나 이런 것들도 저는 좀 궁금해졌거든요. 어느 정도로 노후화가 진행된 곳입니까, 사무관님? 지금 이번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이 광명 3동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노후도를 87%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7%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니면 일반 정비 사업 같은 걸 할 때 노후도가 67%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87%라고 하면 이제 대다수의 주택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사업하셨을 때 기억나시죠? 네.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어요? 저희 삼동뿐만이 아니고 광명이 이제 많은 지역들이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이나 뭐 다세대 다가구 빌라들이 아주 노후했기 때문에 도로가 정비도 안 되고 폭도 좁고 또 제일 이제 주차 문제 같은 걸로 해갖고 주민들 간에 갈등도 많고 그러니까 실제 이제 사실은 주민들이 이제 좀 그런 여러 그 가지 어떤 문제점으로 해서 주거 환경이 좀 개선되어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그냥 많이들 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한테 좀 설득하고 얘기를 했었을 거로 보여지는데 좀 생소했을 것 같았거든요. 주민들 반응 어떠셨어요?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 뭐 재개발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여러 가지로 불편하게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 좀 약간 생활을 좀 많이 쉽게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는지 좀 많이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분위기가 좀 많이 전환이 됐네요. 그럼요. 예, 그렇군요. 네. 그럼 지금 현재 사업이 이렇게 주민들의 열의가
있는 상황에서 진행 상황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LH에서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 과정을 겪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까? 지금 광명 3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 6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났고요. 그 올해 9월 16일 날은 LH와 조합 간의 그 공동 시행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조합에서 하시겠지만 설계자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꽤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공공에서 언제부터 좀 진행이 됐고 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자체는 저희가 2012년부터 좀 도입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약간 대규모의 개발이 좀 일반도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소규모 정비보다는 좀 대규모 정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좀 수요가 높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업이 계속 장기화되고 이제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좀 빠른 속도로 할 수 있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좀 이제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제 LH와 좀 공공 참여형으로 선도 사업을 좀 추진을 하고 그래서 뭐 기금 융자라든지 아니면 건축 규제 완화 같은 그런 지원책들을 많이 마련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뭐 민간에서도 잘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왜 공공이 진행을 하느냐. 일단 민간 주도적으로 원래 많이 하시는 사업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민간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좀 하시려다 보면 이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좀 느끼셨던 측면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LH나 이런 공기업에서 이제 공공 참여형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안정적으로 좀 사업비 조달을 저희가 90%까지 융자를 해드리고도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요건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은 이제 설계사와 시공사들을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투명하게 좀 사업 관리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매입 하격도 해줄 수 있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공과 함께 했을 때 이제 이점들이 이제 주민분들에게 많은 메리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공모를 시작한 거 맞죠? 예. 네,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접수 추이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나 또 앞으로 또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여러 조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공공 참여형으로 하면 한 1년에 작년부터 매주 뭐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해서 공모를 1년에 2회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추진하고 있는 이제 LH를 포함해서 뭐 SH나 이제 뭐 경기도시공사 등 다 포함하면 43개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공모 접수를 먼저 받고 공모 접수 받은 사업지 중에서 사업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이제 주민분들과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제 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면 이제 주민분들이 조합을 설립하시고 LH는 이제 조합과 공동 시행 약정 체결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사업 시행 인가 등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 동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떠셨어요? 주민 동의 그 과정 좀 힘든 점 많지 않았습니까? 단기간 내 이렇게 아주 뭐 80% 이상의 동의를 받은 거는 지역 주민들이 아 이제는 좀 개발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어떤 그런 게 바탕의 마음에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뭐 단기간에 일찍 동의를 받게 그렇게 됐었습니다. 네, 아까 언덕체가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그거 동의서 받으시러 엄청 왔다 갔다 하셨겠네요. 그런 편입니다. 네, 정책 담당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직접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 먼저 조합장님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여쭤봐 주시겠어요? 예, 세입자분들한테는 임대 아파트가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형편상 조합원분들도 이 임대 아파트를 공급받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와서 그런 말씀도 여쭤보고 그러는데 조합원들한테도 임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을 당연히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2주 기간 내에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고요. 수요 조사를 봐서 입주 조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득 기준이나 아니면은 이제
주택 유무라든지 이런 기준을 저희가 보고 이제 그 조건에 부합하시면 이제 인근의 이제 임대 주택에 대해서 이제 조합원 분들도 이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계나 시공업체를 어떻게 선정이 되는지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 설계사나 시공사는 예, 조합이 주도적으로 예, 선정하시는 거고요. 다만 그 시공사는 이제 브랜드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우수한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LH가 이제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입찰 공고를 대행해 드려요. 일단 주체는 조합이십니다. 예. 저희가 LH하고 약정을 해서 이제 이주비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주비를 조합원들이 받아서 자기의 어떤 이제 세입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세입자들을 이제 이주를 시켜야 되려고 그러면은 그 뭐 전월세 보증금을 줘야 되는데 이주비 받은 걸로 그 세입자들에 대한 전월세 보증금을 반환하고 나면은 비용이 얼마 안 남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정작 조합원 본인이 이주를 해야 되는데 비용적인 문제로 해가지고서 좀 어려움을 겪을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주비 이외에 추가 대출을 조합원한테 해줄 수 있는지. 이사비와 이주비가 좀 성격이 다른데 이제 이주비는 다 잘 아실 거고 이사비는 이제 본 사업이 그 공동 그러니까 공익 사업에 의한 강제 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비는 지급 기준이 사실상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주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감정 평가액의 70% 이내에서 한도 내에서만 대출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준공 후에 이제 그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일반 주택의 잔금 대출처럼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면 되고요. 일단 추가적인 대출은 현 제도상 좀 어려운 걸로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궁금증은 두 분 다 어떻게 해소가 네. 좀 되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도시재생 사업 이게 뭐 함께 진행되고 있는 광명 상동 앞으로 계획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예정이세요? 앞으로 사업 일정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말까지는 이제 설계사 선정을 하고요. 그 22년에는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을 하고요. 그다음에 23년에는 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주가 개시될 겁니다. 예. 그리고 24년에는 그동안 선정된 시공사가 착공을 할 거고요. 최종적인 준공은 26년께 예. 러프하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전체적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까? 네, 저희가 일단 올해 상반기에 공모를 1차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34곳이 접수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사업성 분석 결과 그리고 주민 협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종 선정 지구를 이제 연내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내 발표하면서 이제 2차 공모를 또 올해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저희 가로주택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이제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인 뭐 자율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런 사업들과 같이 좀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 공모를 좀 추진하고 그다음에 뭐 제도 개선이나 필요 사항들은 이제 적극 좀 반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가로주택 정비사업 그 후보지 광명 3동에 직접 나와서 주민들 또 사업 진행을 담당하고 계시는 공무원들하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꽤 괜찮은 사업입니다. 이 부분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출연해 주신 네 분 날씨 오늘 좀 추웠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도시화경제 송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